남아있는 욕실의 향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고급스러운 잔잔한 꽃향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향기 영상을 또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몰튼브라운이라는 브랜드를 또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그 향기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을 때 몰튼브라운을 되게 많이 궁금해 주셨어요. 몰튼브라운이 국내에 완전 입점하게 돼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로 찾아보니까 몰튼브라운도 카카오톡에도 또 입점돼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소개해드릴 라인이 진저릴리라는 라인인데 브랜드를 알고는 있었지만 진저릴리 향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이거 처음에 이제 요걸 보내주셨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시향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향지를 한번 맡게 됐는데 이렇게 향을 맡으니까 아니 진짜 이거는 왜 호텔에서 어메니티로 나왔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고급진 향이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향이더라고요. 몰튼브라운 자체가 되게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라인 전체가 되게 질이 좋고 또 향도 굉장히 고급진 그런 향이어가지고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또 직구로도 계속 구매를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 이런 데서 많이 구매를 서로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짜 이거를 한번 쓰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이제 직구로 구매하지 않아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 점에서도 진저릴리라는 한 라인을 좀 더 깊이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흔히 이제 몰튼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재구매에도 모자라가지고 주변에 이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입소문이 굉장히 많이 타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이 브랜드를 대부분 아시는 게 힐러 호텔의 어메니티로 이 제품을 한번 써보다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보시더라고요. 일단 몰튼브라운이 어떤 브랜드인지 소개해드릴게요. 몰튼브라운은 영국의 브랜드예요. 영국 왕실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왕실 세면용품 공급 브랜드로 지정되어 있어요. 모든 제품은 베지테리언이고 동물성 실험을 하거나 동물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향사들의 콜라보를 통해서 독특한 향을 창조해내고 있어요. 정말 몰튼브라운은 정말 다양한 향이 있어요. 이제 취향별로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약간 모던하고 좀 우디향인 향이 섞여있고 정말 호텔이 딱 생각나는 그런 향이거든요. 사용을 해서 이제 향을 맡다 보면은 아 이게 왜 호텔 어메니티로 들어가는지 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몰튼브라운에 있는 그런 향들이 좀 약간 왜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뭐 탑이나 뭐 미들이나 뭐 이런 게 다 믹스가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한마디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처음으로는 이제 바디워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디워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질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라인들보다는 바디워시가 너무나 만족감이 높았기 때문에 바디워시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미끌미끌거리면서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바디워시가 아니라 약간 촉촉하면서 수분감이 남아있는 그런 바디워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향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은은하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이제 사용할 때는 아 향이 너무 강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용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코가 점점 적응이 되면서 이 향이 포근하면서 굉장히 힐링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살을 맡게 되고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뭐 반신욕을 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욕실의 향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향을 어떤 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약간 잔잔한 꽃향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약간 고급스러운 잔잔한 꽃향인데 남녀 누구나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외국에서 자랐을 것 같은 그런 꽃향기예요. 이국적인 그런 도시 느낌이 나는 그런 외국에서 자랐을 것 같은 그런 꽃향기. 백합이랑 이제 머스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향이 조금 남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이제 여기 탑이 뭐냐면 카도몬이랑 진저 정향이고 미드가 튜베로즈, 백합 자스민이에요. 그리고 베이스가 시더우드랑 샌달우드, 머스크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은은하게 베이비 파우더 향이 조금 남아있으면서 꽃향이 약간 진득하게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향입니다. 그리고 약간 미세하게 중성적이면서도 모던한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냥 이제 가볍게 확 날아가버리는 그런 꽃향이 아니다 보니까 잔향이 아무래도 좀 더 고급스럽게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딱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호텔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다. 호텔 로비에서 이 향이 나도 어색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이걸 진짜 누가 잘 쓸 것 같냐면은 주로 셔츠를 많이 입는 그런 약간 도시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의 여성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고급스러운 세단 같은 거를 좀 탈 것 같은? 이제 제품 설명에서도 보면은 입욕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입욕제로도 좀 사용해봤거든요.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거품도 적당하고 약간 쫀쫀한 거품이 나면서 향도 일단 너무 좋으니까 거품 요격했을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제 다음은 로션이에요.
같은 라인으로 로션을 또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샤워 제품이랑 바디 로션을 같은 라인으로 써주면은 약간 그 향이 배합이 좋으면서 조금 더 향을 은은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라인으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로션의 경우에는 보습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끈적이지 않는 마무리감이 있어서 바르고 나면은 굉장히 산뜻했고 이제 살롬세랑 같이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잔향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향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포근한 향이라고 느껴졌어요. 이제 로션향의 경우에는 샤워향이랑 조금 차이가 있게 진정향보다는 릴리, 그러니까 꽃향기가 조금 더 많이 나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마무리를 함께 같이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좋고 그리고 잔향이 좀 더 고급지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근하게 향이 추가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약간 절제된 그런 우아한 향이었어요. 이제 이거를 바르고 잘 때는 막 그렇게 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닌데 상쾌하게 그런 빤 섬유 이불 냄새 있죠? 그런 냄새가 나면서 엄청 마음도 포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불면증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 신신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거 향을 맡을 때 그냥 이렇게 막지를 않게 되고 이렇게 막 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필수품인 이제 핸드라인을 소개해드릴게요. 핸드워시랑 핸드크림이에요. 와, 이거는 요즘에 진짜 완전 선물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진짜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먼저 하는 행동이 손 씻기거든요.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계속 손을 씻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진짜 사무실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한 10번 정도 손을 씻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알코올이 또 너무 많은 제품이라던가 좀 손이 약간 건조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면은 약간 손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많이 손을 씻어야 되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사무직을 일하다 보니까 좀 주변에 이렇게 만질 일이 뭔가 많으면은 항상 손을 씻게 되는데 막 그럴 때마다 이제 사무실에서 조금 건조한 그런 핸드워시를 사용했을 때는 조금 약간 손이 더 건조해지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조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몰튼브라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건조하지가 않고 촉촉함이 남아있으면서 딱 세정이 된다라는 기분이 들면서 굉장히 손이 깨끗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핸드워시를 사용할 때 바디 제품의 탑 미들 베이스가 동일하게 같은 향으로 몰튼브라운의 진저라인을 이제 집에서만 사용하지도 않고 정말 요즘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핸드워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스페셜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실시간으로 기분 좋아짐을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에서 약간 은은하고 깔끔한 그런 향이 계속해서 나다 보니까 굉장히 사무실에서도 기분 좋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핸드크림은 물기가 완전 마르기 전에 옆에 두고 바르고 있는데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줄 수 있는 화이트 트러플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요. 풍부한 향과 함께 마무리감이 더욱 산뜻하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욕실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굉장히 패키징이 고급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저는 요즘 시국에 정말 이렇게 선물해주기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볍기도 한데 조금 더 챙겨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이 제품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싶냐면 정말 고급지면서 호텔 분위기가 나면서 진짜 기분 좋아지는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직구로도 굳이 구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구매를 하시러 가셔도 되고 또 이제 이게 궁금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시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몰튼브라운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또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